물놀이 기구 탑승장.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. 기구 탑승 시 꼭 착용해야 하는 구명조끼는 몸에 꽉 맞게 조여졌는지, 안전모는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. 이때 탑승자가 준비한 개인용 구명조끼는 부력이 약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귀걸이 등 액세서리는 부상을 유발하거나 분실 우려가 있어 착용을 자제해 주시고,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하거나 기구에 탑승하지 않습니다. 물놀이 기구를 탑승할 땐 기구 표면에 묻어있는 물기에 미끄러지며 추락하거나 넘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안전을 위해 기구를 탑승하는 곳 내에서는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고, 추락 위험이 있으니 장난치면 안 됩니다. 계류장 인근에서 다른 보트가 지나갈 경우 큰 파도로 인해 계류장이 흔들려 이용객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빠르게 움직이는 물놀이 기구 특성상 전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전복 시 기구의 손잡이를 즉시 놓아야 손목 골절 등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물에 빠졌을 경우에는 양팔을 벌리고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며 주변 사람과 부딪힐 수 있으니 발버둥 치지 않도록 합니다. 안전 수칙 준수.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.